케밀리님들, 오늘도 화장실에서 내 건강 상태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동안 몸이 보내는 여러 가지 신호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소변으로 보내는 신호, 내 몸의 신호, 대변이 알려주는 내 몸의 이상 증후군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찾냐고요? H, 모든 검색하고 싶은 단어에서 H를 찾으시면 됩니다. H 소변. H, 대변, 이렇게 검색하시면 소변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신호, 대변이 알려준 내 몸의 건강 신호, 많이들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진료를 오시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좀 많은 질문이, 나 소변에 거품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질문 하세요. 소변에 거품이 나면 이거 당뇨라는데, 뭐 이런 카더라 통신으로 마음이 좀 조마조마해지신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소변에 거품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내가 소변에서 거품이 난다. 다요뭐 이상 신호다. 아닙니다. 소변 양이 많거나 내가 높은 위치에서 소변을 보잖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 있겠죠. 변기에 고여있는 물에 소변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공기도 같이 섞이기 때문에 그때 거품은 어떤 상태의 소변이든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변이 건강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품 자체로만 판단하시지 마시고 물을 한번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방치해 둔 후에 보셔야지 좀알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생긴 소변의 거품은 금방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10분 정도 두게 되면 거품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5분, 10분을 놔둬도 계속 지속되는 거품이다. 그러면 아, 소변 속에 특정한 물질 때문에 거품이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그대로 거품이 유지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변에 거품을 내는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이 단백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단백뇨, 말 그대로 소변에 단백질이 많이 섞여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몸에서 체액을 필터링하는 기관이 버리지 말아야 될 단백질을 그대로 소변으로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머, 거품 있네? 나 당뇨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라, 내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기관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더 정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어딜까요? 네, 맞아요. 신장입니다.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의 기능 저하나 그 이상으로 단백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본 소변에 거품이 10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단백뇨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게 다 모든 질병의 신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단순성 단백뇨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내가 너무 많이 먹었을 때도 일시적인 단백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수면이 너무 부족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경우에 오래 서서 일한다든지 내가 과격한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한 경우에도 일시적인 단백뇨가 나타날 수 있고 또 감기에 걸렸다든지 염증 반응으로 열이 막 나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원인 제거되잖아요. 그 단백뇨 없어집니다. 일시적인 증상으로 볼수 있고 그 자체가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정도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품 끼는 단백뇨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다. 그럼 반드시 병원에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숨어 있는 질병의 유무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해 보실 것은 신장 기능의 이상. 입니다. 신장에 손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그러면 단백뇨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도 같이 동반되기 마련이에요. 첫째,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는 증상입니다. 부종은 보통 얼굴이 붓기 시작하다가 점차 이렇게 다리 쪽으로 퍼지는데 더불어서 피로감 또 식욕이 너무 떨어지는 이렇게 전신 쇠약감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증상은 신장 질환의 초기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장하게 되면 내 몸에 필터 역할을 하는 거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걸러서 재활용하고 또 노폐물들은 소변을 흘러내보내서 내몸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단백질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배출이 되지 않고 걸러져서 재활용된다든지 또 다시 분해돼서 요산을 통해서 배출됩니다. 그런데 신장에서도 좀 촘촘한 모세혈관으로 이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라는 곳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라든지 단백질, 이렇게 입자가 큰 물질도 사구체 주머니로 들어와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뇨, 그리고 단백뇨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단백뇨는 신증후군, 급성, 만성, 사구체 신염, 신우신염, 또 신장 종양, 뭐 고혈압, 우열성 신부전 같은 다양한 신장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에서 이 단백뇨라고 하는 것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는 불량한
예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성신질환에서 단백뇨가 심할수록 만성신부전증으로 진행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백뇨와 함께 몸이 붓고 체중 늘고 뭐 내가 전신 쇠약감을 느낀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변 자주 보고 허기 그리고 갈증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당뇨 증상이죠. 소변 거품의 원인이 당뇨가 아니라면서 왜 단백뇨의 원인이 당뇨인가 의아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바로 당뇨의 합병증 때문입니다.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럼 혈액 속에 끈끈한 당 때문에 신체의 작은 혈관이 손상을 받아요. 이 작은 혈관들에는 신장의 사구체도 포함이 됩니다. 혈액 여과를 담당하는 사구체가 손상되면 단백뇨가 나타나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당뇨병성 신장질환으로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30세 이후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15에서 30% 정도는 진단받은 지 2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신장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신부전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장질환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도 이 환자 자신이 자각할 만한 증상이 없어서 방치되기가 쉬운데요. 이 당뇨병성 신장질환이 악화되게 되면 내 신장이 체내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는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뇨인의 혈당 그리고 혈압을 엄격하게 조절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당뇨로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도미노, 다른 장기의 어떤 부전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당뇨의 정말 무서운 진짜 모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도 이 단백뇨를 일으키는 질환은 뭐 고혈압, 신부전, 전립선 질환이 다양합니다. 일시적인 단백뇨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 검사 받으셔서 정확한 단백뇨의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변에 거품이 좀 난다고 해서 무조건 뭐 걱정하고 겁먹지는 마시고 이 거품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는지 또 이 거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꾸 겁나는 얘기만 듣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정말 필요한 건강 조언도 그냥 흘려듣게 돼요.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나한테 정말 꼭 필요한 조언만 기억해 두세요. 내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